이동건, 지연, 양측열의 공식 인정, 신하유 커플 탄생. 배우 이동건과 티아라 지연의 열애설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소속사를 통해 측은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이동건이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본인 확인을 결과 지난 5월 영화 예후 촬영으로 처음 지연과 알게 됐다. 이후 한 달 전부터 알아가는 단계로 발전했는데 아직 열애까지는 아니다라고 전했으며 지연의 소속사 MBK 엔터테인먼트도 같은 날 지연 씨와 이동건 씨는 최근 함께 한중 합작 영화 예후에 함께 출연하며 한 달 정도 크루즈에서 촬영을 마쳤다. 지연 씨와 이동건 씨는 촬영 당시 연기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사이가 가까워졌고 현재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는 단계라는 말로 두 사람의 열애를 인정했다. 두 사람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동건과 지연의 열애설은 중국 SNS인 웨이보에 다정하게 식사 중인 그들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처음 제기됐으며 지난 5월 한중 합작 영화 예후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13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두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영화 예후는 한중 합작 영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인도양을 향하는 크루즈 선상에서 펼쳐지는 두 남녀의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